국토전략TV? 통일 이후 북한에서 가장 각광받게 될 계층은 어떤 계층들이 있을까요?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국토의 면적 확대 그리고 다양한 광물 자원 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자원과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현실화된다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드디어 끊어졌던 민족이 하나의 핏줄로 연결이 되는 셈입니다. 예로부터 북한 지역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에서부터 우수한 예술인들까지 다양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북녘 땅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억압된 체제 속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어두운 빛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녘 땅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일구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통일 이후 북녘 땅에서 가장 각광받게 될 인재들은 어느 인재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8위부터 살펴봅니다. 8위, 외화벌이꾼. 현재 북한에서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세계 각국에 개설됨으로 인해 젊은 나이 때부터 쉽게 해외에 여행도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손쉽게 해외에 일을 하러 떠날 수 있고 또 전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로 인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이라는 해외 파견 인력을 아무나 선점하지 않습니다. 우선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하며 대체적으로 평양 기득권의 자녀들이 파송을 떠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될 경우 북한 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가족들을 연좌죄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질처럼 잡아두기 위해 출신 성분 등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득권들은 뇌물을 주고서라도 해외에 파견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는 최고 인기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화벌이 일꾼들 다수가 열악한 노동 환경뿐 아니라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들 대부분을 북한 정부에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이러한 외화벌이 일꾼들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통일이 된다면 한국 여권이 자동으로 주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100%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 식당들 다수는 현재 북한 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식의 방식인데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외화벌이 기구가 한국 정부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승계 혹은 민간 자본에 매각될 경우 해외 현지 노동기준법에 알맞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봉급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위, 탈북자단. 7위는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 지역에 현존하는 주민들은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적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 3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지역 사정에 밝은 탈북자들, 특히 본인이 떠나온 특정 지역에 대해 바삭한 탈북자들이 각각의 지역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탈북자들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현재의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 고용봉의 혜택으로 공무원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통일 후 북측 지역의 행정기관에 파견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문화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우수한 엘리트 행정인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방송기관, 각종 기업들에서도 탈북자들을 우선 채용하기 위해 앞다투어 모집할 가능성이 높고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를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통일 이후 최고의 인적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기관, 대기업, 방송기구, 심지어는 북한 진출을 원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탈북자들의 인기는 치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위, 장마당 상인들. 6위는 장마당 상인들입니다. 장마당이란 일종의 북한 내 암시장인데 김정은 체제 이후 사실상 양성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주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물건들을 북한 장마당에 파는 사람들이 많으며 북한 내에서도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마당에서의 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 지방 행정당국 등의 뇌물을 줘야 한다거나 부정한 결탁 등이 필요해 자유로운 상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최악의 인권, 세계 최악의 시장 경제 속에 자본주의를 꽃피워낸 장마당 상인들의 생존력은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러한 에너지를 밑거름 삼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전처럼 여기저기에 뇌물을 바칠 필요가 없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큰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장마당 상인들은 돈을 벌면 쌓아둘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통일 후 안전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큰 부를 쌓게 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위, 체포들. 체포란 제1교포를 의미합니다. 해방 후 일본에 거주하던 제1동포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일본 국적이나 남한 국적, 심지어 북한 국적까지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무국적자 상태의 자연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 내 제1교포들 중 한국 국적자는 42만 6,908명이고 한국 국적이 아닌 이른바 조선족은 2만 7,214명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만약 남북통일이 이뤄지게 되면 이 2만 7,000명에 달하는 조선족 제1교포들 다수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돈을 지원받아오던 일본 내 북한 학교들은 한국 정부 기속으로 바뀌게 되어 한국식 교육, 서구 민주주의 체제의 교육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체포란 북한 내에 있는 제1동포들을 약간 비하하는 식의 비속어입니다. 체포들 중 다수가 일본이라는 그 당시에 나름 선진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북한에 속아서 귀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다시금 자유의 맛을 만끽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 내에서도 상당한 신분적 차별을 받아왔었는데 통일 후에는 그러한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4위, 놀세들. 북한의 MZ세대들 가운데에는 소위 놀세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을 속칭하는 말인데요. 남한의 음악이나 드라마 속 말투를 따라한다거나 서구 문물을 몰래 보는 사람들을 놀세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오빠, 자기야, 사랑해와 같은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남한의 말투를 사용한다거나 서울 말투를 흉내낸 억양 등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법령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평양문화어보호법 제2절에 따르면 오빠와 같은 이성을 부르는 호칭이라던가 사장님이나 지배인님처럼 직책 뒤에 님자를 붙이는 말투를 박멸해야 할 벼름할 찌꺼기라 규정하는 법령까지 제정되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상황까지 초래될 정도로 북한 내 MZ세대들의 남한 말투 사용은 북한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제 2010년대 중반 이후 탈북한 북한 청소년층 젊은층들 2020 코비드 사태 직전 탈북해온 북한 젊은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이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서구 문화, 남한 문화에 쉽게 적응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내의 MZ세대들 중에 소위 놀세라고 하는 집단들 중에서는 심한 경우 남한의 시청 강물을 보다가 사형까지 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정도로 심각한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놀세들은 오히려 남한 문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세대들이면서 남한 사람들과 분간이 어려운 수준의 적응력, 그리고 문화적인 트렌드, 통일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어쩌면 통일한국의 여론 주도층으로 성장하게 될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위, 평양시민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 중에는 다름 아닌 평양시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거자산에 대한 불화,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소유권 인정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평양의 부동산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세대주에게 평양 시내의 아파트들 혹은 주택들의 불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평양 시민들은 그대로 돈 벼락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 유형에 따라서 통일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수십만 달러의 자산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는 한 집에 여러 세대원들이 사는 경우가 많아 통일 직후 이러한 소유권 분쟁 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내 고급 주택 가격은 2019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20만 달러, 한화 2억 6천만 원가량을 호가하는데 북한 체제적 특성을 감안해도 매우 비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 시장경제 체제 도입 이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시민들은 통일 직후 이러한 주택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사업자금 등의 원천으로 이러한 평양시내의 자산들을 활용하기에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평양을 제외한 다른 주요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 내에서 도시화된 지역이 사실상 평양,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직후 평양의 위상, 평양시민들의 위상은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통일 직후 북한 내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한라혈통. 2위는 한라혈통들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의 혈통으로 꼽히는 계층은 백두혈통이라 하는 김정은 일가입니다. 김정은의 친척이라는 혈통적 배경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계층을 부르는 말로 북한의 최고봉 백두산을 딴 속칭입니다. 그런데 한라혈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으로 탈북한 탈북자들을 둔 가족들을 의미하는 말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몰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는 자금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을 속칭 한라혈통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통일 이후 큰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 즉시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자기 가족들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각종 사회적 혼란을 가장 빨리 헤쳐나갈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 이후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다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의해 고연봉에 채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가족들인 한라 혈통 계층들은 통일 이후에도 매우 평탄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 돈주계층. 1위는 돈주계층입니다. 세계 최악의 척박한 자본주의 환경에서 성장한 돈주계층. 이 돈주계층은 오늘날 북한 정권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로 평양에 거주 중이며 과학자, 교수들이 거주해야 할 최고급 아파트들을 돈주들이 사들여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돈주계층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북한 당국에 돈을 떼는 큰 자금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통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진출하려 하는 남한의 대기업 혹은 해외의 자본들이 틀림없이 이러한 돈주계층들과 손을 잡고 통일 이후 북한의 시장 경제를 부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북 사업을 할 경우 북한 당국과 직접 소통을 했어야 했고 북한 당국이 남북 경협의 모든 것을 컨트롤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국가 단위의 개입 없이 민간 자본, 북한 내 사업적 노하우, 북한 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돈주계층들이 직접 사업에 뛰어들 수 있어 이 돈주계층들은 통일 이후 북한을 자본주의화하는 데 어마어마한 인적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무역업에서부터 건설업까지 북한 내 돈이 되는 모든 것들에 손대고 있으며 기득권들과 깊게 결탁해 북한의 밑바닥 장마당에서부터 북한 최상위 권력층의 사정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서 북한 내에서 통일 후 가장 각광받게 될 계층들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내에서 급성장할 사회 계층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얻게 될 큰 자산은 자원이나 넓은 옥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들, 인적자원입니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중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시아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갈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